좋은 기회가 와서 여러분들께 신작 모바일 게임 하나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바로 세븐 나이트 레볼루션 오늘 런칭이 되었다는데 직접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남캐 역했습니다. 이런 게임 특징이 있어요. 역캐 추합니다. 그거 한번 볼까? 이게 프리셋. 그 다음에 세부 커마 어떻게 되나 보다. 세부 커마. 오 쉣 뭐야. 커마가 좀 다양하긴 해. 오크도 가능합니다. 마진부 가능. 관우 가능. 보자. 캐릭터는 아이디를 뭘로 만들까 이것도 고민이거든요. 나랑 같이 할 캐릭터인데 젤리꾸잉 뭔가 마음에 들어. 젤리꾸잉 생성 완료입니다. 젤리꾸잉. 오 뭐야. 스킬 좀 볼까? 소용돌이 방패 던지 연속방 소용돌이 타격감은 나름 괜찮네. 타격감은 뭐지? 이 수인은 뭔가요? 선물이 줘야겠네. 화염구 원작에 있던 애인가? 영웅 변신 뭐야? 내가 나설 차례. 변신 뭔데? 오 뭐야? 스킬 공격. 아 카드 이용해서 카드에 빙이 하나봐. 영웅 헨신 터치하세요. 여긴 내게 맡겨. 차 가라. 뭐야? 터치 완료. 얘는 뭐지? 기열하게 웃어. 얘도 변신하네. 아 델론즈 유명한 애인가 보네. 뭐야? 바로 컷이야?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그대의 의지가 내게 닿았습니다. 친구들이 죽었나봐. 카드다. 새롭게 시작될 그대의 여정에 우리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쟤네들이 원작 세븐 나이츠 있는 애들이에요. 7인대 영웅? 7명 영웅이야? 똑똑 안 들리는 거야? 젤리꾸잉 뭐해? 뭐야? 멍하니 서서? 죽은 애들인데? 시점은 카메라 왼쪽 하단에 시점이 있네요. 그럼 자유로 카메라 모드 해볼게요. 말 걸어볼게. 모니카 하! 안녕? 하늘에서 뭐라도 봤어? 너무 생생한 환영이었어. 뭐야 큰 걱정도 되는 얼굴로. 임무 앞두고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에단 그랑시드 훈련교관. 그랑시드 기사학교에 새로 부임한 훈련교관이다. 넌 뭐니? 수호의 숲에 있는 수호탑에서 처음 보는 색의 빗줄기가 솟아올랐다. 수호탑이 빛난다는 건 무언가의 징조일 가능성이 크지. 수호탑 주변에 이상징후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제군들의 임무다. 이 과거로 온 건가? 갑자기 여기 시작하네요. 임무에 앞서 미래의 기억, 환영 혹은 꿈. 아 방금 내가 꾸었던 게 예지몽 같은 거야?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그대의 의지가 내게 닿았습니다. 미래시였네. 저기 봐. 뭐야 고블린이야? 연계 스킬. 연계 스킬은 버튼을 연속해서 터치하거나 홀드하면은 연습해서 사용한다. 꾹 누르고 된다는 거죠. 꾹 눌러보자. 뭐야? 무슨 소들이 이렇게 딱딱해? 소들이네. 엔트게 그냥 소가 아니라 엔트 마물들이라고.
화력감은 은근 진짜 괜찮아요. 아우 겁나 남네. 쏟았는데 르크 기사 생도다. 라이벌이자 막연한 친구. 쏟았는데 왜 쌍칼로 가오 잡는 거야? 아 이거 혹시 추천드립니다. 진짜 제 경험상에 나오는 건데, 아 나는 지금 가짜 캐릭으로 버텨 둘 거야. 하지만 역캐로 하세요. 피와 땀이 되는 조언입니다. 뭐야? 봐봐. 나도 옛날에 막연하게 가짜 캐릭터로 메인 해놔야 했는데, 나는 중요해. 길을 막아 버렸잖아. 이걸 쓸 때가 됐네. 총이다. 무기를 장착해 볼 거예요. 아 나 주먹이었지. 마법총. 마법총 발사. 연속 사격. 조깅 사격. 마카 사격. 이게 수압. F6이 수압. 전투 중에 바꿀 수 있어요. 수업하면은 무기가 된다. 스킬콜 돌리고 무기 바꾸겠네. 오 이렇게 스킬콜 한번 싹 돌린 다음에 무기 바꾸고 다시 스킬콜 이런 느낌으로 하겠네. 얘는 뭐야? 어? 기억 속에 있던 애다. 계속 나오네. 오랜만이다. 힘 받네. 기대돼. 그럼 어디 실력 좀 볼까? 계승자. 내가 계승자인가 봐. 계승자. 엄청 커졌네? 뭐야? 거인들. 범위 공격. 강력한 공격할 때 공격 범위가 표시됩니다. 이런 거대 몬스터들은 공격할 때 피하라고 바람 나오겠죠? 바로 백어택. 얜 뭐지? 영웅 카드 사용하는 젤리 코인. 오?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 젤리 코인. 뭐야? 에반, 새로운 계승자의 인도자. 아, 이게 몸 안에 들어오는구나. 계승자 몸 안에. 영웅으로 헨신하세요. 헨신. 다른 놈이 나왔어. 방패 놓지. 왜 내가 더 센 거 같지? 만능총이다. 터치 파괴 애들을 제압하세요. 걸린 속성의 결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야?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오프닝이었답니다. 어? 드디어 소환이다! 요건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10회 소환 이건가? 제발. 어? 한건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즈 단주의 그림자. 안 뜬 것 같은데 떴으면은 반짝이겠지? 힝. 끝인가? 무료일의 소원. 아 뭐야 꼬라. 아 이거 뭐 하는 사람이 다른가 본데? 뭐 있으면은? 뭐야 이거. 아니 왜 니가 아론이 딱 봐도 구대기. 레이첼이 나오면 삼성이고 대충 느낌 나오네. 이러면 삼성 이상. 연출은 좀 재밌네. 레이첼이 있으면 삼성 이상. 핑크색. 아론 나오면은 버러지. 뭐야 왜 나온 거야. 뜬금가. 어? 달라요. 핑크 아니야. 뭐지 이건? 이성이야. 어떻게 알았어? 이성이네. 윙크나 웃어야 사성입니다. 그래? 윙크나 웃어야 돼? 궁금하죠? 살짝만 질러볼게 그러면. 메일 패키지랑 저거 하나 샀거든. 사성? 자 사성 하나 확정입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 어? 카구라! 심판의 문이요. 나 사성 하나 먹었는데 좋은 건가? 얘야? 오 젤리 코인. 난 마음에 들어. 근데 티어를 내가 아직 몰라서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0티어는 버퍼입니다. 버퍼 느낌 왔어. 버퍼가 일단 든든해야 100이 돌아간다 이거지. 나 뽑아보자. 윙크 지어주세요 제발. 윙크 왜 안 해? 끄덕자 뭐 있어? 삼성 하나 확정입니다. 삼성 말고 사성 줘. 자 거의 천장 비슷하게 되면 됩니다. 사성이 과연 가차로 뽑을 수 있지 한번 볼까. 불. 이겜이 가차 더 매운 키키키키키 생각하면 끄덕. 자 천장이다. 호환시 사성 확정. 천장 찍었는데 과연 연출 어떨까. 풀. 아론 뭐야. 사성 뾰로롱. 미소 못해. 여기 딱 붉은색 뒷면 나오네요. 최강의 버퍼 다오. 어이! 용기사는 무릎 꿇지 않아! 얘는 뭐야? 허신 있네? 제이브 란스. 이렇게 멋진 영웅 본 적 없지? 별로 안 좋은데? 얘 원작에서 얘 어때? 근본 캐릭이래. 아 세나 근본 죽창 딜러야? 얘야? 용도 때리네. 카드 성장 시켜볼까? 어차피 얘네들은 다 쓰겠죠? 수호신 제이브. 이제 드래곤 스트라이크 스킬 가능해요. 레드. 오 날아다니네. 아 근본 스킬이야? 아 그래? 유명한 스킬인가 봐. 원작에서. 메뉴를 터치해보십시오. 선장. 생도 절투랑 영웅 결투. 카드 이용해 싸우는 게 영웅 결투고 생도 결투는 기존 캐릭터만 이용하는 건가 봐. 한번 맛 좀 볼게요. 저기 있네 반대편. 오. 해피굿. 노른 게 피지컬이요. 원거리 총. 수고하세요. 어때요? 쉽죠? 오 죽어버렸네. 쉽죠? 근거리 원거리를 잘 이용해서 거리를 싸워라. 카드 덱을 이용해서 하는 영웅 전투 한번 해볼까요? 영웅 전투. 영웅 결투는 이제 덱을 이용해서 가차를 한 덱들을 이용해서 싸우는 전투랍니다. 요게 좀 궁금해요. 요게 좀 다른 캐릭터도 나올 텐데 요건 어떤 카드들로 나올지. 여기 나오네 카드가. 안녕? 나 근본 캐릭 보여줄게. 오 뭐야? 똑같은데? 오 좀 치네? 가자고! 용의 분류. 전력전기! 용의 분노를! 피해버리죠?
내려가고 싶어. 아우 너무 쉽네. 한번 더 해볼까? 해치울게. 전력 전개! 레드! 개제거! 가자고 레디! 용의 분노를! 용의 분노. 다음. 이때 저는 무적입니다. 삼스는 무적이에요. 알아서 그 쉬프트 눌러가지고 회피하세. 전장 시스템이었고요. 그다음에 퀘스트랑 이제 캐릭터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이 정도면은 친구 게임 하시는 분들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식을 좀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여정 이야기입니다. PC버전도 잘 되어있으니까 PC버전으로도 한 번씩 해보세요. 젤리의 세븐나이트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무료니까 한번 플레이하시는 것들 권해드립니다. 재밌었고요. 세븐나이트 레버뉴 레솔루션이었습니다.